이태권 폭행 피해 손해배상 요구 4억 원. 배우 이태권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 2명과 손해배상액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지법 13인사부는 5월 2일 이태권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이모 씨와 그의 친구 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태권은 지난해 1월 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이들 남성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이태권은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5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권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쌍방 폭행으로 거짓 진술을 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지금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양측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태권 측은 폭행으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으며 예정된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 9,9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태권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이씨 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배상하겠으나 추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태권 측이 제시한 금액은 과도하며 오히려 역으로 이태권이 이 사건을 방송 에피소드로 활용해 소득이 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 씨 측은 이태권이 연예인인 탓에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신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태권은 최근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하룻밤만 재워줘에 출연했다.